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엔 앞에서 배웠던 엑셀 파일들을 다른 포맷으로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엑셀 파일 내에서 시트로, 다른 시트로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 2점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트,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이름이나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있겠죠. 그 정보들만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시트를 하나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정보들만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로 하나 이제 생성을 하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응용을 할 겁니다. 뼈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우리가 워크북에 있는 테스트 엑셀 파일들을 가져올 거고, 요게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FIL First Shee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려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시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나는 타이틀을 좀 먼저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타이틀은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엑셀 파일의 원본 데이터로 이게 수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시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워크북이죠. 워크북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시트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시트를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타이틀이 복사 데이터라고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쪽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이제 세컨드 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배웠던 그대로 우리가 이제 행 정보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행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퍼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iterrow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거고요. 요것을 앞에 배운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alues only, 그 다음에 이제 else에서 데이터 정, 아, true에서 데이터 정보들만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ame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raw 데이터에서 0번째 index,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을 어디다가 붙여요? second sheet에서 append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들을 네임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네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두개 같이 붙이시면 되며, 요거 잘못 썼죠. 자, 어렵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엑셀 했을 때 이제 다른 파일 형태로 했을 때도 요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타자치기 싫으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로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02.엑셀 파일로 해가지고요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 이렇게요. 카피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어렵니까? 예, 카피. 자,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코드입니다.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테스트2의 copy.excel 파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원하는 것들을 바로 옆에 시트에다 복사를 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들, 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두면은 원하는 데이터 형식들을 좀 이렇게 전처리하고 하는 거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